지난 2일 우연히 알게 된 수상한 단체 행사에 참석했었다는 이종원 씨. 바로 이 건물이 행사가 열렸던 그 장소라는데요. 여기 비장소. 비장소에서 그거는 고팽 축제를 본부 행사. 그런 행사를 여기 했었죠. 꽃뱀 척결본부요? 척결이라니요. 대략 한 100여 명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무대 중앙에 꽃뱀 척결국민운동본부 그 플랭크들 현수막이 걸렸고 뭐라고 써있던가요? 꽃뱀 교도소 보내자, 감옥 보내자, 꽃뱀 척결하자. 뭐죠, 저게? 주로 그런 내용이었어요. 꽃뱀 척결! 국민운동본부 단독 시행 고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규모가 굉장히 큰데요. 조금 아시죠? 이 뱀 중에서 가장 무서운 뱀은 뭘까요? 정답은 너무 싫었어요. 맞아요. 낯선 이름의 운동본부 국민운동. 행사의 분위기를 돋우는 초청 가수부터 모인 사람들 모두 남녀노소 불문하고 한 목소리로 꽃뱀 척결을 외쳤습니다. 전승이지 가해 지도층 남자들을 대상으로 공간 협박을 하면서 그에게 덕품을 뜯고 있습니다. 사회 저명 인사들 말 못하고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현장에서 느낀 것은 한 사람을 타켓으로 해가지고 급하게 그 단체를 만들었다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아, 한 사람을 겨냥한 단체. 제작진은 그 단체가 자신을 겨냥해 협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 여성분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협박을 당했다고요? 무슨 일이 있었나 본데요? 그녀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는데요. 그녀는 최근 그 단체로부터 신변의 위협까지 받아 부산으로 몸을 피했답니다. 아니, 그 단체랑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궁금합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렇게 꽃뱀아 정신 차려라. 아, 예, 이런 거, 이런 거. 뭐예요 이게? 어? 꽃뱀아 정신. 어, 아이고. 인간 말종 꽃뱀 뭐. 원숭이요. 뭐예요 이게? 저 정도면 범죄가 될 수 있어요, 협박죄 같은 거. 어느 날 갑자기 한 단체 대화방에 초대됐다는 그녀. 그게 시작이었다는데요. 어떤 단체 대화방일까요? 이 도둑 연하, 뭐 그런 거는 기본이고 술집에서 몸 팔던 연하 이런 욕까지 하고 여자로서 굉장히 그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그런 공격들을 해서 제가 너무너무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안 좋은 생각까지 했었어요.